푸꾸옥 베트남 추억의 음식 이게 까트린. 여기서는 청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청어라기보다는 전어 새끼입니다. 전어 새끼. 전어 새끼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채소하고 땅콩, 그다음에 소스, 다시 채소. 여기 베트남 쌀종이. 베트남 쌀종이. 베트남 쌀종이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고개 까트린. 전어 포 맛인데, 요거 전어를 이게 아마도 그 레몬? 레몬으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먹어보는 걸로. 되려나? 좋고. 녹화가 잘 되면 유튜브에 올리고 쌀종이를 넣고 채소를 넣고 참새가 있나? 오이도 넣고 까트린 전어 그다음에 찍어 먹으면 돼. 살짝 담아서 담아서 많이 좋네요. 오늘 밤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가한 곳에서 추억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픕니다. 음주를 뜨는 양식장입니다. 음주 양식장. 낙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는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낙 그물로 뭘 잡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또 오고 싶은 꼭